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 시대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이곳 김제에도요,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아주 특별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단일 민족 대신 다문화라는 말이 더 익숙한 시대, 대한 외국인들의 김제살이 방식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김제시 만경읍의 트리하우스입니다.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아니, 어디 나무 위에 집이 있지? 우와. 정말 동화책을 펼쳐놓은 것 같죠? 이 책의 주인공은 어디 있을까요? 미즈노 씨! 미즈노 씨 어디 계세요? 네, 여기 올라오세요. 뭔가 영화에서 보던 나무 집이 실제로 있을 줄이야. 이거 김제에. 그러니까요. 해외 갈 돈이 없으면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약 6년 전 작은 시골 마을에 공들여 지은 나무집은요, 그때그때 눈에 띄는 재료들로 보수를 거쳐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습이 트리하우스의 완성은 아니라는 점,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 고침 중입니다. 우와! 오, 신기해. 우와! 선생님! 우와, 짱이야, 짱! 지금 이거 꿈 아니에요! 진짜 이거 동화 속에 나오는 집 같아! 이거 보세요. 오!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 이야. 트리하우스를 살펴보면 집안에서 자라는 나무처럼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이 엿보이는데요. 많은 지역에서도 이 김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내 집사람이 네. 김제사람. 여기 만경사람. 아, 만경? 아, 진짜요? 아내를 따라 일본에서 김제로 오게 된 미즈노 씨는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 오래된 한옥을 개조했는데요.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 체험장으로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버려진 재료를 이용해 목공예 체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솔방울 가습기. 솔방울 가습기. 네. 여기만의 천연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부셔진 건가? 아, 부셔졌네. 살살해, 살살. 아, 살살. 살살 오른쪽으로. 아, 이 힘을 주체할 네. 수가 없네. 아, 살살. 네, 살살. 나무에 홈을 내어 기둥을 고정시키고 원하는 문구로 꾸며주면 되는데요. 이게 솔방울이 길거리에 그냥 떨어져 있으면 쓰레기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즈노 씨의 손을 거치니까 작품이 되네. 와, 진짜 하나하나씩 보면 별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나무와 솔방울이 재활용이 돼가지고 하나의 작품으로 멋지게 탄생이 됐습니다. 아, 진짜 이런 자연의 가르침, 자연의 힐링을 주셔서 미즈노 씨 너무 감사드려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한옥 옆 이곳은 방문객들이 차 한잔하며 쉬어갈 수 있도록 카페로 조성 중입니다. 올해도 이곳이 사람들의 추억 속 한 페이지로 남길 바란다고 하는데요.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삶을 응원합니다. 자, 이번에 제가 찾은 곳은요, 바로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이 안에 두 번째 주인공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소하고 달콤한 향이 가득한 곳입니다. 어우, 갑자기 배고파요. 빨리 들어가 볼까요? 어, 배고파. 어떤 분들이 쉬려나. 김제 로컬푸드 직매장에는 꿈을 굽는 베이커리가 있는데요. 김제시에 이주한 다문화 여성들의 자립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제가요, 이 고소하고 요 달콤하고 요 맛있는 냄새를 따라서 왔어요. 잠시만요, 여드로 오면 위생모자 써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 빵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위생모를 필수적으로 써야 됩니다. 어, 언제 갖고 오셨어? 행동이 되게 빠르시네요. 이렇게 잘 어울리나요? 네, 이쁘시네요. 아이, 감사해요. 한 분은 뭐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저 베트남 오는 김유정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오신 김유정 씨. 네. 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볼게요. 선생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베트남에서 온 티엔이라고 합니다. 아, 베트남에서 오셨고 같이. 네. 여보, 선생님은요? 네, 일본에서 왔어요. 노부고입니다. 아, 일본에서 오셨고요. 저도 일본에서 왔습니다. 나오고라고 합니다. 와, 그러면 이렇게 다문화 분들이 맛있는 우리 쌀로 만든 요 빵을 만드시는 거예요? 네. 전문 파티시의 자격증을 갖춘 총 9명의 결혼 이주 여성들이 매일 아침 빵을 구워내는데요. 이미 국제대회에서도 꾸준히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뭘 이렇게 열심히 만드시는 거예요? 땅콩 쿠키라고 쌀로 만드는 쿠키예요.
와, 김제 쌀로 만든 네. 땅콩 쿠키? 네. 와, 맛있겠다. 특히 이곳은 우리 쌀, 우리 밀로 빵을 만들어 속이 예민한 사람들도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데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손 씻고 한번 네.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쿠키 만드는 작업을 도왔는데요. 적당한 크기로 빚은 땅콩 반죽을 오븐에 넣어주고 쿠키 스탬프로 예쁘게 모양을 내고 간단해 보이지만 보통 정성이 아니더라고요. 야, 아니 쿠키가 완성이 됐는데 이제 먹어보면 될까요? 중에 카페하고 빵도 있거든요. 커피랑 같이 드시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야, 여기 2층 카페가 있어요? 네. 커피와 함께 빵을 함께 먹어볼 네,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야, 여기가 로컬푸드 매장이구나. 와, 진짜 넓다. 베이커리와 같이 운영되는 카페에도 다문화 여성 바리스타가 일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오면 특별하게 맛볼 수 있는 커피가 있다고 하던데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맛을 보라고 요 베트남 사이군 커피를 내려주셨거든요. 자, 이거 섞어서 먹는 건가요? 네네. 베트남에서도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네, 아침 이제 밥 안 드실 때 네. 이거 그냥 한 잔 가볍게 드시는 거예요. 아, 이게 아침밥 대용으로 먹는 거예요? 베트남에서는? 네, 네. 아우, 전혀 가벼운 맛이 아닌데. 아우, 제가 맞아. 또 직접 만든 이 쿠키가. 이야. 달콤하면서도 고소함과 담백함이 이 쿠키 그대로 있어요. 오, 맛있다. 담백해서 그런지 정말 끝도 없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떨 때가 좀 보람이 짜신지 궁금해요. 우리 엄마 파티수라고 그런 얘기는 되게 기분 좋았어요. 야, 우리 엄마가 파티시야. 네. 그쵸.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또 이렇게 맛있는 빵을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 선생님은 또 어떠신지 바리스타 분이시잖아요. 네. 네, 손님이 잘 먹었다고 말씀하시고 가실 때 참 행복합니다. 일하고 있는 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소비자들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저 낯선 땅이었을 김제에서 행복할 방법을 찾아내기까지 순조롭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다르지만 지금 여기에 있어서 행복한 그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곁의 이웃들이 각자 꿈꾸던 미래를 맞이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다양한 분들을 만나뵀는데요. 그분들을 만나뵈면서 아, 나도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화이팅!